안녕하십니까. 고승버버 태고 보국사 편지 42회차 서기를 봅니다. 간화선의 공안, 화두를 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태고가 방산거사 오지학수에게 답한 글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진 것을 생사라 하는데, 생사는 그 순간 화두를 들고 화두가 순일해지면 일어나고 멸함이 없어지는데, 일어나고 멸함이 없어진 그곳을 고요함이라 합니다라고 했어요. 보조국사 진례의 수심결에도 보면 어떠한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라고 하니, 네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공적 영지의 마음인 것인데 어찌 반주해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서 찾으려 하는가? 내가 지금 바로 그대의 본심을 가르쳐 깨치게 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청정히 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열두 때에 보고 듣고 웃으며 말하고 혹은 성내고 혹은 기뻐하고 혹은 옳다 그르다 하면서 베풀고 행하고 운전하나니 말하여 볼지어다. 누가능히 이렇듯 운전하고 베풀어 행을 하는가? 라고 했는데요. 보조 진울의 경우에는 생멸의 도리 가운데 멸의 경지에서 고요함을 보는 것이지만, 태고 보는 생멸을 일으키는 마음 자리인 본심에서 심상을 체득하는 것을 영지로 보아서 두 분의 가르침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태고 보는 공안에 대해서, 공안은 이론이나 사량 분별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여불성을 철저히 보아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나니, 마음의 눈을 떠서 확실히 깨쳐야만 알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론이나 사량 분별로 알수 없는 이 공안은 나쁜 직연이나 아르마리를 끊는 무기이고 생사의 의심을 깨뜨리는 칼이고 번뇌망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지혜의 횃불이며, 보고 듣는 것에 얽매인 결박을 끊어준 날카로운 칼날이고 번뇌 뿌리를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도끼이며, 성인과 범부를 가려내는 신령스러운 거울이며, 아르마리를 붙지 못하게 하는 한 덩이의 불과 같은 그런 공능을 가지고 있어서 공안을 참고하는 수행인에게 지혜 안목을 열어주고 또 본래 면목을 깨닫게 해서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 화두를 들어서 눈앞에 두되 마치 닭이 알을 품을 때의 따뜻한 기운이 계속되게 하고, 또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듯 하여서 몸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지를 못하고 마음과 화두를 한 곳에 메어 두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진실한 공부를 해서 화두가 저절로 순일하게 이거 한 덩어리가 된다 하면, 몸과 마음이 호련히 비어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작용도 없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에 투철하게 깨치지 못하면 다시 정신을 차려서 화두가 끊어짐이 없이 창구를 해야 하나니, 의심이 있고 없고를 논하지 말고 맛이 있고 없음을 가릴 것이 없이 어디를 가고 올 때나 앉아 있거나 죽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사람들을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한다면 성취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간화선의 시조인 태고 보는요, 참선을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주좌와 어느 때나 끊임없이 화두 참구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육조대사께서도 절대 화두 선창구를 앉아서 못하게 했죠. 동선 움직이면서 선을 행하도록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버버 태고 복사 편체 4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와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